배움의 밭 대학로 소극장 이끈 김민기 별세, 향년 73세.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 학전을 30여 년간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을 배출해온 가수 김민기가 21일 일요일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73세 김민기는 전날 지병인 위암 증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민기는 1951년 전북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경기 중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미술에 몰두했던 학생이었으나 1969년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뒤 붓을 놓고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획일적인 수업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낸 그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고등학교 동창 김영세와 포크송 듀오 도비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명동 청개구리의 집에서 공연을 열며 대표곡 아침이슬을 작곡했습니다. 양희은이 노래한 아침이슬은 대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 당시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아침이슬을 부르며 저항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실상 고인의 가수 생활은 외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1971년 발표한 데뷔 음반 김민기는 출반 직후 압수당했습니다. 꽃피우는 아이, 늙은 군인의 노래, 상록수 등 그의 노래들은 줄줄이 금지곡이 됐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봉제공장과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노래로 생각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1977년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상록수를 작곡했고 1984년에는 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결성해 프로젝트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이 연극에도 활발히 참여했던 고인은 1973년 김지아의 희곡 금관의 예수와 이듬해 마당극 아구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1978년 노래극 공장의 불빛을 시작으로 1983년 연극 멈춰선 저 상에는 상주도 없다더냐 등을 연출했습니다.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개관한 뒤로는 공연을 연출하며 스타들을 배출했습니다. 그곳에서 라이브 공연으로 팬들과 호흡한고 김광석은 학전이 배출한 최고 스타였습니다. 윤도현, 나윤선, 정재일 등 음악가들이 학전 출신으로 성장했습니다. 1994년 초연한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한국 뮤지컬 역사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민기는 독일 원작을 번안해 2023년까지 8,000회 이상 공연을 올리며 7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고인은 2008년 지하철 1호선의 4,000번째 공연을 올렸을 당시를 학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학전 독수리 5형제로 불린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장현성, 조승우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뮤지컬 의형제, 개똥이와 어린이극 우리는 친구다, 고추장 떡볶이 등을 연출하며 대학로 공연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학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좀 더 열심히 더 많이 뛸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전을 기억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형제로 2001년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분 대상과 연출상을 받았고 지하철 1호선으로 한국과 독일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 정부로부터 괴테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이미영 씨와 슬아 이남이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24일 발인 예정입니다.